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4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목요일입니다. 한 처음 시간이 생기기 전 말씀은 하느님이셨네. 그 말씀이 세상의 구원자로 태어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탄생으로 신비로이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어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우리의 삶은 만남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나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형태는 마의 지읒받침인 맛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형태를 보고서 뜻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 마주보다라는 단어에서처럼 마의 지읒받침인 맞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다에서 나다라는 단어는 출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만나다라는 단어는 마주보고 서로 같이 함께 출발하다라는 나름의 거창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좋든 싫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 만남들이 소개됩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과 두 제자들이 만남을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아였는데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안드레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안드레아와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 묵었던 방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 이야기는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러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은 안드레아의 형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도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교회의 형성,
그리고 태동과 관련된 만남이니 참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들로 이루어진 오늘의 복음을 통해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에 기도하는 문구죠. 근데 복음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언급됩니다. 물론 목자와 양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 양은 꽤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양은 원래 뿔이 있었고 털도 별로 없으면서 털거리를 해서 그렇겠죠. 거친 성격을 지닌 그러한 야생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에 의해서 사육되면서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뿔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고 성격도 온순하게 변화가 되어서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양들은 스스로 털갈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인간이 사라지면 양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양은 그야말로 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목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자신들이 키우던 이 어린 양을 속죄의 의미에서 번제물로 바쳐왔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 속죄의 의미로 희생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러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1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 모두는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속량되었다, 즉 구원되었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어린 양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고기 잡던 어부였죠. 그런데 요한 복음서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의 묵으시던 곳에 함께 묵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안드레아와 또 다른 제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만남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더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렇게 멀리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로부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대제국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늘 외부로부터의 부침이 많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메시아 사상은 너무나 당연한 몸부림이었죠. 동생 안드레아는 형 베드로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유대인의 정치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만 백성의 차원에서 죄에서 해방하고 속량하는 그러한 구원자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느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죄에서의 속량과 구원을 희망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남이라는 인연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가능하고 이 만남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난히 눈여겨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눈여겨보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케파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눈여겨보시며 참으로 많은 만남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경외감과 구원과 속량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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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고 신비로운 이 성사의 힘으로 언제나 저희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